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이 예. 드라마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뭐 천주잔무 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내심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그날 6시에 첫 촬영인데 신랑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볼에 뽀뽀해주면서 올라 뽀뽀하고 올게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어, 잘 갔다 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남편분도 안 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봐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약간 좀 신경을 쓰이죠. 김남주 씨가 무슨 그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김남주 씨가... 아니, 뭐 막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이해는 하지만 말 그대로 연기잖아요. 그렇죠, 연기예요. 근데도 굳이 보고 싶지 않던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역으로 네. 김승우 씨가 그 네. 역할 하실 때 김남주 씨도 안 보세요? 정말 괜찮다 그러거든요. 네. 안 보더라고. 뭐 그런 건데. 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다른 건 괜찮은데. 아, 그래. 혜성 씨하고 저 인연이 있으시던데요, 엄연경 씨가.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키스한 사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제 기억이 나셨어요? 키스하고 처음 봐요. 키스하고 처음 봐요. 진짜요? 키스 이후 얼마 만에? 7년 된 것 같은데. 네, 7년 오래된 것 같아요. 아니, 드라마에서. 그것도 뭐 드라마에 잠깐 스페셜 게스트로 나갔다가 네. 네. 안녕하세요 하고 네. 키스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거 되게 애매해요. 얘가 진짜 처음 만나서 문 열고 세트 들어가자마자 슛 들어갈게요 해서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저 덮치는 장면 장면이었는데 네 제가 막 덮치는 거였거든요. 대사도 없어요. 그 세트는 금수저 역할이셨나요? 네 금수저였어요. 아, 제발 네, 그때 네, 뭐, 건물도 갖고 있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김승우 씨 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게 뭐 좀 몰아가려는 건 아닌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자꾸 있나 봐요. 점심 메뉴를 정하다가도 네. 약간 삐지신다고. 아니 그거는 뭐, 그 삐지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네. 거예요. 뭐예요? 좀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야구를 하러 가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야구를 하러 갈 땐 난 이미 그날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점심은 뭐 먹어야겠다. 어, 점심은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낙지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뭐 몸에 좋으니까.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후배들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네. 야, 지난주에도 낙지 먹었으니 이번 주에 삼겹살 먹자. 이렇게 결정이 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타석에서 끝나고 이제 왔는데 형님 오늘 그 삼겹살 어떠십니까? 이게 삐진 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래 삼겹살 좋아. 먹으러 가. 삐졌네. 나는 낙지 먹으러 갈게.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야. 이게 삐진 거야? 아, 삐진 거지. 누가 봐도 삐진 거야. 삐진 나, 이쪽, 내가 생각보다 쿨해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번역도 하지 않은 거 같은데. 삼겹살 먹으러 가도 나는 안 삐져. 에이, 혼자 간다고? 나 혼자 먹으러. 혼자 낙지 먹으러 갈까? 나 그렇게 살아왔어. 혼자 낙지 먹으러 갈까? 나 그렇게 살아왔어. 삐졌어. 똑같아. 아니 진짜 똑같아. 메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형 우리 이거 뭐 우리 저 짬뽕하고 짜장 먹으려고 했는데 형 뭐 드실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부대찌개. 난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뭐 그러면 어떻게 형 같이 안 먹어요? 네, 난 먹고 올게. 그럼 혼자 가요. 네. 먹고 올게. 그럼 혼자 가요. 삐진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박명수 씨한테는 갑자기 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아, 고맙다기보다 이제 그 박명수 씨 아내분하고 네. 제 아내하고 그 학부형 모임이 있어요. 아, 근데 박명수 씨 아내왈 네. 우리 오빠가 네. 남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빠 얘기를 내 얘기를 참 좋게 하더라. 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박명수 씨랑 나랑 이 뭐 그런 그 정도의 교집합은 없었는데 아마 고지음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언제요? 그 우리 해피투게더 끝나고 같이 밥 먹은 날 있잖아요. 그날. 근데 이제 명숙 씨가 돈 내라 그러는데 아 내가 낼게 그래도 냈는데 아마 그날 저녁에 어 승우 형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박명수 씨가 제일 또 좋아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 카드 낼 때 내 손을 막는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예. 나 당연히 내가 형이니까 낼라 그랬는데 아 형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 왜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아마 그건 고지음 아닌가. 근데 말뿐이 아니고 형이 저 힘으로 미는데 네. 전 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세게 미는 거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언니 뒷걸음 아. 수도